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이 강한 타란툴라 바로 인디안 오노멘탈 오늘 제가 한 쌍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오늘 메이팅 바로 짝짓기를 시킬 건데 타란툴라 용어로는 메이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메이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답답한 감도 있는데 타란툴라는 과연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러 가시죠.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미줄이 있죠? 이 거미줄이 정자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기 참 애매한데 이 친구들이 거미줄을 치고 여기 위에다가 물방울처럼 정자를 이렇게 내뿜었다가 앞다리로 그 정자를 툭툭툭툭툭 찔러가지고 자기 주사바늘에 모아둡니다. 저 굉장히 신기하죠? 우선은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맘마를 많이 먹여서 수컷을 먹을 일을 없도록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오, 저 여러분들, 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저 여러분들 암컷이랑 수컷이 스태핑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적극적이다. 우와, 저게 이제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암컷이 짝짓기를 받아주겠다는 저 신호거든요. 이야, 와, 근데 사육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친구들이 지금 자리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 저도 놀랍네요. 진짜 큰 애들이거든요. 이야,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오. 지금 자리가 좋지 않은지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붙여놔서 자리를 한번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저 상태에서는 암컷이 잡아먹진 않고요. 짝짓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때는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잡아먹지 않으니까 걱정이 안 돼서 핀셋을 여기 내려놓도록 할게요. 수컷이 계속 착착착 치네요. 오, 보시죠? 수컷이 계속 쳐서 암컷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드럼 치듯이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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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버리죠? 자리가 좁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지금 박스를 잠깐 옆에 뒀는데 이거를 좀 이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이용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제가 강제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붙여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계속 좋은 상태예요. 계속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보셨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하게 자리가 잘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메이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박스가 좋고 오너멘탈 쪽은 보통 이렇게 위로 높은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컷이 자리가 위에 쪽에 위치가 되었을 때 성공 확률이 높고 수컷이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사실 메이팅 거의 안 해요. 지금 돌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컷이 뒤로 더 이상 안 빼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 최후에 이제 일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메이팅이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수컷이 진입하기 시작하면 바로예요. 바로. 자, 옆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야. 자, 끝까지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 암컷이 앞다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스태핑하느라 정신이 없죠? 자, 수컷이 계속 유도를 하니까 지금 암컷이 넘어간 상태죠. 자, 예, 수컷이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컷이 도망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계속 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짝짓기가 완료된 그 0.1초의 순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보셨어요? 우와, 오, 방금 찔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와, 암컷이 갑자기 스태핑을 멈췄어요. 아직
아직 성공한 거는 아닌가 봐요.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와, 방금 제가 방심하던 찰나에, 어이구, 제가 방심하던 찰나에, 와, 방금 짝짓기가 어느 정도 베이팅이 접근이 돼서 성공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인 것 같아요. 와, 이번엔 성공했다. 야, 이제 암컷이 도망가죠. 이거는 스태핑을 더 이상 안 하고 됐다는 것은 이제 찔렀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와우, 성공. 야, 스쿼트 스태핑을 더 이상 안 하죠? 오야야야, 빨라. 와, 대박, 성공.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암컷의 그 생식기 복부인데, 와, 지금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것은 바로 이제 성공의 의미를 뜻합니다. 크, 아, 스컷이 제대로 버살 치렀네요. 이 암컷은 추후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산란을 할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후기 좋은 소식 알집을 보여드려야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와, 이거 진짜 2년 동안 열심히 키운 친구인데